2017년 3월 26일 성광 소식입니다. 교육국 교사 세미나 성공적인 반목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사랑의 십자가가 4월 10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침례식이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나 세례를 받은 교인 중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남선교회 주최 교회 대청소가 4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대상은 총남선교회 회원이며 준비물은 유리창 닦기용 걸레입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교제 주일이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별로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실보 예배와 성서대학 새가족 성경 공부는 쉽니다. 교정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감동적인 유럽 종교개혁 성지 순례가 내일부터 4월 7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한 지 4주인이 되신 분들은 1, 2, 3부 예배 후에 행복한 카페 2층으로 오셔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3월의 추천도서입니다. 김순공 집사의 모친께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제주일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김기루님이 성광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 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